황해수의 주력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현대미와 코오롱인더, 삼성 SDI와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가 최근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들어가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에 더 집중해 볼까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위아를 우선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그 2분기 실적의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2분기 실적이 호전되는 업종과 종목, 그리고 하반기까지 실적이 상승하는 종목의 수급이 그리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 역시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10년 만에 투자 사이클이 재개가 되면서 컨베이어 공정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생산 설비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현대위아가 기계쪽 장비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최근에 어떤 그 SUV와 럭셔리 차량과 BEV 차량 중심으로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은 그 마진이 굉장히 높은 고마진 그 물량이기 때문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1, 2년간은 꾸준하게 이익 성장과 실적 성장의 동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성 SDI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업체이기도 한데, 시장에서는 그 삼성 SDI의 그 전기차 배터리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분기 실적은 그리고 향후 실적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수익성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그 OLED 관련돼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지분법 이익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OLED가 4년 만에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분법상 이익과 삼성 SDI 동사 본업의 이익이 같이 증가하는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올해 같은 경우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성장 모멘텀 역시 가지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